야 말수가 싫었더리대. 오빠랑 일본 갈래? 가요. 에이씨 그런 말이 아니고 진짜로 가요. 나 3월에 일본 간다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너도 한 3박 4일 뺄 수 있냐? 아니요. 나 진짜 가. 아 진짜요? 아 맞다 나만 가리면 되네. 다 펴세요. 일본 한 번도 안 가봤어. 그래? 일본 너랑 일본 어릴 것 같은데 안 갔다 해. 야 경비는 오빠가 다 댈게. 아 진짜? 어이 새끼가 당연하지 이 새끼가. 내가 왜 오빠인데. 윤성이도 가요? 촬영해야지. 아니 윤성이가 힘들다면 안 가고. 근데 가고 싶어 할걸? 걔도 일본 가고 싶어 하잖아. 해외 한 번도 못 가봤어 걔도. 그거는 내가 다 돈 대야지. 돈 벌어서 뭐 하냐? 좋은 사람. 오빠는 나 방송하는 날짜. 어? 이 새끼 왜? 왜요? 컴퓨터가 로그인이 됐지? 뭔 소리예요? 최근에 컴퓨터 로그인 됐잖아. 오늘 복귀 날이 아닌데? 아 맞네. 너 카메라맨 쓰라는데? 근데. 방송하기 좋은 날짜는 오빠는 가면은 금요일 토요일이잖아요. 웬만하면 난 그런 건 없지. 너한테 맞춰줄게 가면. 그래요? 아, 됐다 한번 갔다 올게 그 다음에 가자. 그래요? 최근 얼굴 보면 담배 안 필 것 같은데 피는군 실망이군. 아 형님 무슨 대마초 피웠습니까? 아 담배 뭐 왜 그렇습니까? 기호식품인데. 담배 피면 안 되냐? 어? 딱 우리 대표님 말투인데 말수 일 안 하냐? 일 허 빨리 우리 대표님 동탄 동탄 안 간지 너무 오래됐는데 뭔 숨이 있어요. 다들 설 잘 보냈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근데 너무 배불러. 나 폭식 너무 했네. 가스도 찼어. 머리 많이 길렀지? 야, 너 이거 알아? 뭐야? 이게 뭔지 알아? 어? 뭔지 알아볼라? 몰라요. 야, 씨. 여러분들 이거 올려주세요. 저거야. 아, 저거예요? 저거 꿀잼이야. 아, 진짜요? 이거 사람들이 갖고 싶어서 난리 나는 거야, 이거. 아, 이거, 진짜요? 어, 안 파는 거야. 아프리카에서 준 거예요? 부사장님한테 직접 받은 거야. 아, 이 카카오 TV. 아니, 아니, 저, 아, 저, 미안. 뭘 줘, 안 줘. 아, 저. 아, 싫어. 폐하. 이 형은 폐하 제맛이라고. 이 새끼가. 꿀잼이 줘, 얼마나. 이거, 제 이름이 꿀잼이에요? 카카오 TV 새끼, 이거. 어이구 예, 여름아이님 22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고맙다 근데 니 덕에 오늘 오랜만에 허심탄회하게 얘기 좀 했다. 갖고 싶은 거 있냐? 5초 안에 얘기해. 오 컴퓨터 진짜로? 아니 아 진짜냐고? 아니요 장난이에요. 그럼 뭐 갖고 싶어? 참 그런 게 없네. 뭘? 네 가게 가서 한번 시원하게 한번 쏠게. 그래요 같이 마셔요. 그래 우리 저기 직원들이나 뭐 우리 가까운 내 사람들 데려가서 한번 네 가오 한번 살려줄게. 오예. 고맙다. 나는 내일 방송을 더 준비해야지.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화요일 콘텐츠가 있고요 수요일 콘텐츠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일이죠 오늘인데 월요일 콘텐츠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 지금 고민입니다.
하세야 오래니까 이 시간까지 풍선 섞으면 오래니까 안 오고 지, 풍선 쏘고 있어. 내가 보기엔 지금 짐 싸다가 약간 현타 왔을 때 잠깐 들어온 것 같은데. 뭔지 알아. 근데 하세가 고마운 얘기 하나 해줄게요. 얘가 내 방송을 또 보니까 내가 좀 우울해하고 힘들어한 거 아니까 맨날 힘내라 네가 최고다 네가 최고의 방송인이다 힘들면 언제라도 밥 먹자 늘 저렇게 저렇게 푸나 넌 최고야 이래서 저러더라고. 고맙다 진짜 그렇게 해줘서. 근데 핫세야 난 86은 이제 싫어. 이제 86 말고 다른 여자 만나보고 싶다. 제 방송은 플러스 친구에서 친추하면 돼요. 아프리카에서 핫플랫폼 홍보하면 안 돼. 아니 플러스 친구 친추하는 게 왜요? 플러스 친구 고말석 친추하라고. 파트너 BJ로서 절대 내 방송 안에서 타 플랫폼 홍보하는 거. 하태님 고맙습니다. 하태 고맙습니다 하태님. 야 응? 근데 나도 이제 파리 목숨이야. 왜요? 이제 한 2개월 있으면은 재계약인데 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 아프리카 TV 파트너 재계약. 잘못한 거 없잖아요.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아 제 어우 이렇게 세게 탔어 이거. 맞다니니까 후카라. 카카오 택시 불러라 지금? 내가 너 얼마 받았어 오늘? 출연료 10만원. 얘 출연료 오늘 얼마 받았대요? 뭐 받았대요? 시청자들이 정확하지. 16만원이라는데? 3배에서 5만원. 또 뭐에서 5만원 줬지? 배달했을 때 5만원. 10만원. 나머지 5만원은? 20만원이라고? 내 인연! 내가 모르는 무엇이 있었구나! 아니래요! 아까 전에 기억해봐요. 이거 술 사러 나가기 전에 여기 샜을 때 20만원 있었잖아요. 그럼 제가 얼마나 가져갔겠어요? 20만원 가져갔겠죠. 내 20만원 다 가져갔다고 여기 있는걸? 아니 여기 샜을 때 나가기 샜을 때 5, 10, 20 이러고 갔잖아요. 남은 돈이 20만원이었지? 10만원, 20만원, 30만원. 네 그건 나가요. 네 지금 나가요. 벌써 잡혔어? 네. 여기 몇 초만 있고 올게요. 가라. 뭐야 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0만원 딱 있네. 20만원 딱 있어. 그러면 이 20만원 전에 네가 번 돈이 세뱃돈에서 5만원, 그 다음에 세뱃돈에서 5만원, 그 다음에 여보시오 세뱃돈에서 5만원, 그 다음에 배달시켰을 때 내가 내거 배달원이 내거 골라가지고 5만원. 나 갈게. 10만원. 근데 네가 왜 20만원을 벌었는데? 갈 수 있지 혼자? 가. 연락할게요. 다시 보기로 보라고? 뭔 소리야? 아니 씨, 야 이게 또 내가 모르는 뭔 스토리가 있어 니네? 야 그러면 잠깐만 니네도 그런 게 있으면 미리 얘기해줘야지. 갔는데 얘기해주는 건 뭔데? 이러면 안 돼. 이거 콘텐츠란 말이야. 잠깐만
대속 말했다고? 내 돈 아니잖아요. 아니 진짜 여러분들 진짜 그러면 안 돼. 이거 콘텐츠야. 여러분들 나 이거 내 돈이다. 나 오늘 초반에 얘기했는데 내가 개무시했다가 난 술 사러 가기 전 보라고? 잠깐만 다시 보기를 저장을 여기다 할게요. 다시 보기를 여기까지 저장. 내가 술 사러 가기 전에 어디를 보면 되는데 얘가 어디서 슈팅 쳤어? 출연료 27만원 술 사러 나갈 때? 아니 술 사러 나갈 때 20만원 두고 나갔는데 지금 20만원이 그대로라니까? 실시간 다시 보기가 지원이 된다. 한독 들어갑니다. 아이씨. 어 왼쪽에 돈 떨어졌어. 아니 꺼져. 아 진짜 아 난 이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아, 왜냐하면은 이거는 공정한 콘텐츠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부정행위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 실격입니다. 제가 뭐 6포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할 테니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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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사러 어디로 아이고. 네 나갔네. 아 배불러. 5만원? 25 오 25만원이잖아. 왜 25만원이야? 20만원이지. 아? 네. 네. 야 그러면은 대충 가도 17개 감사드립니다.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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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원이니까 5, 4, 20 20만원 네. 절대 건들지마. 네. 오케이. 나 이거 방 야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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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원이면 5개니까 5, 2 잠깐만 나 핸드폰 일부러 믿고 안 가. 5만원이잖아. 5만원이잖아. 아 이제 20만원 됐네. 안녕. 갔다 와서 내가 내 눈치를 못 챘어? 아 배불러. 아 근데 벌써 갔어요? 어어 아이고 채팅 글이 잘 안 보이니? 아니 잘 보여요. 어떻게 나오는지 봤어요. 어. 왜냐면 술 먹으면 흐트러지면 무슨. 그리고 오늘 발렌타인데이였는데 제가 그 중간 받았어요. 아씨 아니 이 콘텐츠가 여러분 타짱 아니에요. 그래서 말수이가 오늘 가져간 출연료가 얼만데? 20만원이라고? 왜 20만원이지? 내가 5만원 세뱃돈으로 주고 그 배달했을 때 카드로 5만원 주고 저걸로 5만원 했더니 15만원이잖아. 나머지 5만원은 뭐야? 아 배달이 10만원이었어? 야 이거 방송되고 나면 나 이 출연료 컨텐츠로 막 씨 타 플랫폼 여자아이들한테 들으라고는 거 아니야? 야 나머지 돈 아끼자. 이거 소득공제도 안 돼! 세금 처리도 안 된단 말이야! 에이씨 아 여러분들이 날 도와줬어야지.
그래? 김영란법은 무슨 김영란법이야? 에? 근데 오늘 기분 좋다? 기분 좋은데 무슨? 기분 좋은데 무슨 씨? 돈 5만 원이 대수냐? 안 그렇습니까? 재밌었는데. 안 그래? 말수이가 뭘 개이득이야. 원래 50만원 받았어야 되는데. 저 그래서 앞으로 이설이, 지연인, 슈기, 셀리, 도와, 타미미 체인에 예분이 이렇게 더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시판에 글 좀 많이 올려주세요. 핫세 이채희, 지효에서 누가 나오든 간에 신인 BJ들도 마찬가지고요. 가을이 겨울이 누가 나오든 간에 재밌게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많이 올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뭐 장비가 필요하다면 장비를 제가 돈으로 사겠습니다. 그게 무슨 장비가 됐든 돈 주고 사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2주에 한 번이 아니고 이설이도 나오기 때문에 계속하고 미스 아프리카도 잘 기획하고 해서 아프리카도 유튜브도 더 노력 좀 해보겠습니다. 예.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네 몰아치기보다는 섞어서도 잘하고 너무 다닥다닥 붙어있으면 텐션 떨어져요. 그런 것들도 좀 올려주시고요. 제가 잘 모릅니다. 방송을 9년 10년을 했는데도 많이 모릅니다. 많이 올려주시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오늘 방송이 끝나고 나서 게시판 하나하나 다 보겠습니다. 지금도 19금인데 이 새벽에 1000분 넘게 보시는데 많이 봐주시고 그간 제가 보여드렸던 못난 모습들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렇다고 다 앞으로 얼마나 잘하겠다라고 장담은 못 드리겠어요. 장담 왜냐하면 늘 반복되었던 게 너무 많아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고 말씀이 갔습니다. 말씀이 갔고요. 그래도 오늘 참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술 안 취했습니다. 아시잖아요 제 주량. 고맙습니다. 감성 발휘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오늘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일 방송이 망하면 또 내일 욕먹어야 되는 사람 알잖아요. BJ 로키를 오냐 너 뒤질래? 아 죄송합니다. 근데 뭐 오늘 방송 끝나고 내일 눈 뜨면 내일 밤 9시 방송이니까 아 9시 방송 아니구나. 나 내일 성지혜랑 약속 있구나.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많이 부족합니다. 예. 아 뉴욕커님 오늘은 별풍선 리액션 안 하겠습니다. 언제는 해지도 않았으면서 뉴욕커님한테는 죄송합니다. 제 별풍선 리액션은 안 하지만 큐표를 주셨는데 그거 하고 제가 떠난 사람들은 저 때문에 떠났으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미안합니다. 남아있는 사람들 생각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소위 말하는 퇴물되고
감도 잃어버리고 저 또 재미형도 없는 새끼. 그래도 혹시나 오늘 재밌을까봐 즐겨찾게 해놨다 알람 한번 들어오셨다가 실망하시지만 또 기다리시고 지쳤지만 또 기다리시. 형 파이팅 하겠습니다. 채팅창을 못 보겠네요. 창피해가지고. 와 원래 오늘 이 방송 안 하려고 했더니 아까 내가 술 먹방 안 하려고 한 게 무슨 술 먹방이야 씨발 뭘 보여줬다고 앞으로 한참 하고 뭐 하려고 했는데 내가 술 너무 빨리 먹어. 우리 직원들은 그러더라고요. 대표님 방송에서 절대 죄송하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부족하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근데 어째요? 이게 제 마음인걸. 말수에 갔어요. 방제 바꿔야 돼. 방제 바꿔야 돼. 좀 안 취했어요 여러분들. 방제 바꾸겠어. 방제 그냥 오랜만에 시부레. 아 이 방제 존나 눈물 나는데? 이번에 서울에 못 내려가니까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힘드냐고. 다 보니까 방송을.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제가 이거 잘 복귀해가지고 제가 설 끝나고 따로 내려가겠다고. 아버지가 그래라고. 힘내라고. 늘 반복되더라고요. 에휴 씨발 근데 이거 얘기 길어지는 것도 좀 오그라드는 것 같아요. 내가 뭐 오늘 존나 뭐 금메달 딴 것도 아니고 저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말이 또 길어지네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오늘 밤 끝나고 오늘은 오늘 가리고 또 내일 일어나서 내일 방송 내일 모레 방송 일비로 돌아가서 하겠습니다. 지금 팝이지만 방송 대상 두 번 다 띄고 일비고 지랄이고 아 팝이고 지랄이고 다 떼고 다시 한다는 마음으로 좋네요. 오랜만에 새벽 어? 새벽 좀비만 너무 좋네요. 아 근데 아 너무 많이 외로웠습니다. 네 너무 많이 외롭고 뭐 진짜 설날에 혼자 계속 있는데 뭐 답도 안 나오고 어 위기인지는 아는데 어씨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뭐 잘해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막 괜히 막 화는 딴 쪽으로 쏠리고 막 원인은 나한테 있는데도 사람이 참 그러더라고요. 외쪽으로 막 돌리게 되고 아, 몰라요. 또 수술 깨고 나면 또 다른 모습 보이지. 근데 적어도 제 마음 먹은 게 그렇지 않아요. 지금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기대하시면 실망하시니까 그냥 지켜봐 주십시오. 지켜보다가 실망하면 또 떠나가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음은 내가 제일 망하는 놈이니까 좀 도감만 먹고 잘해 보겠습니다. 설날 동안. 안녕하시죠. 고맙습니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이 갔어요. 차라리 욕합시다. 처지지 마시고. 처지지 말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욕하죠. 저도 그렇게 욕해본 적 있어요. 막 떠난다 게시판에
안 보겠다. 막 그렇게 그걸 올라오면 이 씨발 언제 팬이었다고 이렇게 젖같네 젖같은 거 씨발 거 아 방송에 맨날 재밌어? 아 씨발 팬이라는 게 뭐여?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게 팬 아니야? 씨발 남아있는 사람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개 족같은 거 사람이지라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아이 근데 나도 힘듭디다 형님들 아이 형님들이 맨날 말하시는 게시판에 뭐 14, 15년도 그때처럼 해라 하는데 그때랑 다르지니 그때는 군대 문제도 없었고 문제라고 하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해프닝도 없었고 그때는 연예인들이 뭐 쏟아져 나왔으니까 상황이 확 바뀌었으니까 근데 내가 너무 지쳐본 거지 너무 지쳐본 거지 에이 몰라 씨. 앞으로 잘해 앞으로가 중요해요 올해가 진짜 저한테 중요합니다 내려놓고 힘들었지만 해야죠 뭐 숟가락이에요 숟가락은 그래도 좀비만 하니까 너무 좋다 상황은 달라진 거 없는데 상황은 달라진 거 맞아요 진짜 옛날 좀비만 느낌 나네 포동이 보고 있네 포동아 너무 고맙다 포동아 진짜 진성 좀비들이 남아있네 버팔로즈들 아마 일각에서는 그럴 거다 최근 저 새끼 저 얼마나 가나 보자 너 또 술 처먹고 또 감성팔이 하는 거 저것도 연중 행사 아니냐 그럴 수 있지 내가 난 통감하고 가야지 말쓰기 갔어요 출연료 25만원 받고 갔대요 25만원이니까 20만원 받고 오늘 핫세드로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핫세드로 참 고마워요 나 그래도 힘들 때 내 방송 다 봐줬는가 힘들 때마다 카톡 계속 보내주대 케미님 인정? 케미님 뭐라고 올렸가니? 쿤님이 방송에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하면 시청자들 힘듭니다 잘못 없으니까 열심히 하고 쿤님이 좋아하는 거 하세요 미안하다 죄송하다만 하지 말까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뭐 막말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에이 씨발 연병하고 자빠졌네 막말로 방송 막하면 내가 힘들지 너희들이 힘드냐? 연병들하고 자빠졌어 이 씨발놈들이 알았어 알았어 잘할라니까 있어봐 여자 데리고 올라니까 연병들 하네 응? 아니 너희들은 뭐 씨발 1년 360일 뭐 응? 평생 지기다가 다 잘나가냐 너희들도 어차피 쳐받고 올라가고 다 비트코인 같은 인생인데 못 올라가고 평생 나한테만 그러냐 나가 지금 떡나기면 언제든 올라갈 때가 있으니까 좀 봐봐봐 연병들 했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전화가 오네 누군가 오빠 거기 제 카드 있어요? 네 카드? 네 네 카드가 잠깐만 어어 네. 네 카드 여기 있다 야 나 진짜 안 써요 그거 내일 띵동 시킬게요 뭘 띵동 시켜 와서 가져가 뭘로 내렸어, 그러면? 네? 아까 전에 현금 챙긴 거. 아, 카드, 아, 다음에 와서 이제 카드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잖아. 아니,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띵동이야, 돈 아깝게. 내가 그냥 계좌이체 해줄 테니까 다음에 만날 때 줘. 아, 아니, 아니, 그거 내일 띵동이 할 거예요. 내일 일어나.
똑똑해요. 잘 자. 빠이도. 하세야, 전화 한 통화만 해주라. 목소리 듣고 싶다. 띵동이 그 강남권들이 그 허세 배달. 야, 야, 너는 뭐 국정원이냐? 야, 방송을 보고 있으면 좀 티를 내서 해봐. 안 돼, 내가 티 내면은 내가 본캐로 들어가 어그로 끌린단 말이야. 연병하네. 야, 응? 고맙다. 그래도 나 힘들 때 네가 내가 티는 안 냈지만 단답형으로 카톡했지만 그래도 일거지 일투족 다 봐주면서 챙겨주는 게 참 나밖에 없더라. 나밖에 없지. 근데 나도 이제 마른 사람 찾으려고 구나. 뭐 상관없어. 네가 뭐 어떻게 하든. 뻥이요? 응? 뻥이라고? 뭔 소리야 뻥은. 뭔 씨. 마른 사람 찾는 거 뻥이라고. 쿠나. 너는. 야. 어? 사람이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라더라. 너는 진짜 좋은 친구 같아. 힘들 때 줬던 카톡들 내가 단답형으로 카톡에 답했지만 나 진심으로 늘 고마웠어. 그래? 응. 나도 네가 고마워. 응. 고맙고 나 오늘 콘텐츠 한 거 봤냐? 응, 봤어. 많이 부족하지만 내가 많이 좀 채우려니까 너도 한번 나와주고. 나 동료에 불러줘. 방송 다 챙겨봤어. 고맙고. 나 이사하면 집들이 와. 강남 어디로 가는데? 강남 역삼동? 잠깐만. 응. 와, 말쓰기 빠지니까 시청자 귀신같이 빠지네. 이게 좀비반이지. 어, 그래. 어디라고? 역삼동. 거기 씨 없어. 그 아유. 어, 인원의 집 근처로 가. 업소에서 술 먹고 딱 니네 집 가면 되겠다. 그렇지? 꺼지시고요. 아세야. 응? 내가 너한테 반말하는 이유가 뭔지 알지? 뭔데? 몰라? 알아. 야. 왜? 고맙다. 쿠나 힘내 진짜. 너한테 그냥 따로 고맙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응. 방송 중에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응. 억으로 걸려고. 그래. 누나. 고마워. 그래 쿠나. 일본 같이 갈 여자 없으면 언제든지 연락하고. 그럴 일 없을 거야. 하솜이랑 갈 거야. 아 정말? 없으면 하솜이랑 갈 거야. 하솜님이랑 응원할게. 화이팅. 너랑 가면 올 때 둘이 갔다 셋이 올 거 같아. 아 포드론 가기야? 너가 나한테 그럴 거 같아. 야. 농담이야. 너도 매력 있는 여자인데 좋은 남자 빨리 만나. BJ 만나지 말고 임마. 어 나 개그맨 만나려고. 야. 왜? 너 나 좋아? 아 또 시작이네 진짜. 어 또 시작이 아니고 네가 지금 나한테 이랬잖아. 응? 나 나중에 학훈 한번 해. 딱 말해. 아이고 너 나 좋아 안 좋아? 아 네가 먼저 말해. 너 나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아 나도 안 좋아. 잘했어. 응. 내가 얘기했잖아. 야. 왜? 오늘 나 기분이 너무 좋다.
그래, 너 주변에 너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팬들도 그렇고. 네가 그래서 방종각 딱 잡아주면 그 시간에 방종할게. 원래 여자 말을 잘 들어야지. 자다가도 자다가도 잠깐. 너랑 얘기하니까 좀 자다가 떡을 아이 그 뭐지? 아 이상 말 실수했나? 자다가 떡 그 속담이 있지 않나요? 자다가도 떡 잠깐만 있어. 자다가 아 맞죠? 그래 자다가도 떡을 생긴다 맞네. 어우 씨발 실수 한 잔 했네. 씨. 자다가도 떡이 생기잖아. 어우 나는 무슨 내가 헛소리 한 잔 했네. 몇 시에 방종할까? 2시인데. 2시 반까지 술 먹고 방종해. 그래 고맙다. 그랬구나. 화이팅. 몇 시에 일어날 거냐? 나 내일 10시? 뭐야 올 수 있었네. 아 말씀님 있는데 거길 왜 가. 아 여자 때문에 안 온 거냐? 아이 게스트한테 집중이 돼야지 내가 가면은. 그렇잖아. 그럼 지금 와라. 나 내일 이사해. 그러니까 지금 오라고. 안 돼. 안 되는 이유는? 이사해. 이사랑 안 되는 이유가 뭐가 같은 거지? 아 이사 좀 싸고 있다니까. 몇 시간 자야 되는데? 응? 몇 시간 자야 되는데? 아니 잠을 잘 수 있는데 이사해야 되니까 괜히 막 마음이 좀 할 게 없는 거 같은데 되게 좀 급하네. 뭔지 모르겠네. 알았어. 그럼 내가 너한테 콜했는데 네가 안 왔으니까 한번 깐 거야. 나도 한번 깐다. 너 저번에 깠잖아. 깠잖아 너. 너는 야 넌 BJ한 지 얼마나 됐냐? 나 아직 1년 안 됐지. 그러면 야 방송 알았어. 꺼. 알았어. 고마워. 해명하라가 아니고 방송. 아 근데 이거는 여자의 그게 프라이드가 있으니까 제가 이거는 제가 지킬게요. 이건 지킬게요. 뒤에서 만날 거 만나는 게 아니고 안 만났어요. 예, 네, 안 만났고 연극 다음이에요. 연극 다음에 누나가 아 솔직히 말할까요? 못 만나겠어요. 누나가 저 따먹을 것 같아요. 만나면 누나 너무 적극적이에요. 아 솔직히 말할게요. 말할 수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아. 누나. 야이 미친냐. 아니 그냥 술 먹. 이 새끼가 역캠인데 이 새끼가 어그로를 이딴 식으로 끄네 이 새끼가 야. 아니 그럴 것 같다는 거잖아. 방조해 이 새끼야. 아니 그. 술 먹어 이 돼지야. 그거. 그럴 것 같. 아니 뭐 씨 내가 뭐 그랬다고 한 게 아니잖아. 그럴 것 같다는 거지. 엔시아님께서 아프리카 안 했으면 누가 최군님 저네 그리고 읽어야겠다. 아프리카 안 했으면 누가 최군님 만나야 줘요. 감사한 줄 알아요. 아 우선 아이디 복사부터 해놓을게요. 아프리카 안 했으면 누가 최군을 만나주냐고? 하하 하하
오케이, 할 말은 많지만 여러분들이 여론을 보겠습니다. 최군이 아프리카 안 했고 아프리카 내에서 영향력과 그런 위치가 없었으면 지금과 같은 여자와의 관계, 이성과의 관계 못 만났다? 아, 한잔하자. 근데 씨발, 존나 못났네 몸이. 이상하다. 영화에서 보면 이런 거 하면 멋있었는데.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봐도 별로네요. 오이씨, 몸이 왜 이렇게 구리냐. 아우. 죄송합니다! 오우야, 이 왜 못 났지? 형님, 내 몸이 많이 못 났네요. 이씨, 딱 벗으면 뭔가 남자가 딱 우락부락 할 줄 알았는데, 오우야,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죄송합니다. 설날 연휴에, 죄송하다는 심심한, 부사님 죄송합니다. 오우씨, 못 났냐? 못 났네. 죄송합니다. 아야님 죄송합니다. 풍이별이님도 죄송하고요. 로켓님도 죄송합니다. 죄송하다. 좀 몸이 좀 멋있어졌을 줄 알았는데. 2시밖에 안 됐네? 새벽에 전화 데이트. 술 먹으면 하는 상남자의 코스. 우리 또 시청자들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는. 우리 지연이 어디 있어? 술. 여보세요? 야. 어? 너 부재중 남았는데 왜 전화 안 했어? 부재중 남겼어요? 야, 오후 1시에 전화했었잖아. 오늘 너 섭외하려고. 에? 오늘 뭔데? 나 오늘 방송한 거 못 봤어? 나 오늘 못 봤어요. 야, 오늘 2만 명 봤어. 진짜 뭐 했는데? 출연료 50만 원 걸고 이제 50만원을 5만원으로 나눠서 10개씩 해가지고 한 거였어. 진짜 뭐 하는 거였는데요? 50만원이니까 5만원씩 나눴으면 게임을 10개로 나눠서. 진짜? 재밌겠다. 그럼 전화 내가 1시 했었어. 부재중 전화 봐봐. 나 못 봤어요. 아, 그래? 어제 술 먹고 가을이 집에서 자가지고 아마 그 시간에 나 자고 있었던 거 같아. 아리마. 네? 지금 전화 받을 수 있어? 네. 야. 왜요? 나 혼자 오늘 술 한잔 했다. 왜? 슬퍼서? 요즘에 많이 힘들어서. 야. 왜요? 나 하나만 물어볼게. 알았어, 물어봐요. 너 나한테 발렌타인데이 때 저 주고간 그 의미는 뭐냐? 준 거지. 몇 명 줬어? 오빠밖에 안 줬어요 지금. 원래 남성 오빠랑 둘이 주려고 그랬는데 남성 오빠 정지당해가지고 못 주고. 야. 왜요? 남순이 연막탄 치지 말고. 연막탄 안 쳤어요. 전 둘 다 똑같이 좋아해요 오빠로서. 야, 솔직하게 말해. 나 좋아하냐? 아니요. 오빠 남자 여자 사이의 감정이 사랑밖에 없어요, 얘? 그럼 딱 하나만 얘기하자. 알았어요. 너 무인도에 떨어져서 남자 하나만 데려가야 된다 그러면은 아프리카 TV BJ 중에 누구 데려갈 거야? 진짜 왜 이렇게 유치하세요, 진짜. 뭘 누구 데려가고요? 그 중에 제일 잘 살아남을 것 같은 사람 데리고 가야지.
윽빵님 데리고 갈게요. 윽빵님이. 야. 윽빵님이 잘 살아남을 것 같아요. 너랑 사귀려면 진짜 1년 동안 너만 바라봐야 된다면서? 난 그런 거 아니면 안 만나지. 그러면 지금 2018년 2월 12일이니까 내가 2019년 2월 12일까지 널 좋아하면 되냐? 여보세요? 우리 봄만 동기 오빠 사이로 지내면 되죠. 뭐라고요? 봄은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면 되지.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은 연희가 왜요? 오빠 지금 트위치 생방송이었어? 그래? 진짜로? 트위치? 응? 진짜? 오빠 트위치 시작했어요? 나 아프리카 파트너 끊었잖아. 아 그거 끊는다 그러더니 끊었구나. 그래도 그런 선택 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뭐 좀 어때요? 괜찮나요? 괜찮. 우리 투수들 안녕하세요. 그래도 지금 팝콘 많이 터졌어. 괜찮아. 아, 팝콘이 왜 터져요? 거기서 이원 생중계. 팝콘 TV랑 풀 TV랑 트위치 TV랑 카카오 TV랑 아프리카 TV랑 유튜브랑 유스트림이랑 판다 TV랑 지금 거의 한 8개 하고 있어.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연희가 보고 싶다. 어? 보고 싶다. 보고 싶다고요? 응. 언제 날 잡아서 봐요. 아 고민 좀 들어드려야겠네. 알았어. 긍정 마인드 좀 씹어드릴게요. 전화 씹지 말고 나 콘텐츠 하나 짠 거 있는데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번 달 안에 한번 출연해줘. 아 그럼요. 나 하루 전에만 말해줘요 오빠. 네 그러니까 오늘 전화했었잖아 바보야. 내일 뭐해? 그러니까 내일? 내일은 그냥 방송. 몇 시에 방송해? 저 보통은 8시. 아, 오케이 내일 카톡 하자. 오케이 알았어요. 카톡해요. 아 사랑해. 아, 술 그만 먹어야겠다. 게시판에 오늘 방송 보고 글 남긴 사람 손. 나 오늘 피드백 다 할 거야. 오늘 끝나고 내일도 할 거고. 로켓님 들어가세요. 글 많이 남겨줘요. 연잉아 들어왔다. 우리 연잉이. 우리 연잉이 장가 갈 데 없으면 오빠랑 시집 가자. 맞지? 형님, 의류 협찬은 안 받나요? 어? 뭐야? 채팅창 뭐야? 어딨어? 형님, 형은 협찬 안 받나요? 의류입니다. 오, 그래, 악덕아. 매니저 줄게. 무슨 의류인데? 얘기해봐. 왜 또 술 먹고 있어요? 아, 오늘 방송이 너무 잘 돼서 술 먹는 거야. 나와. 왜 이렇게 독해 이거? 아우 씨발 이거. 캐주얼 남성 의류입니다. 협찬해줘. 내 홍보 많이 해줄게. 야 형 그리고 몸이 딱 대한민국 남성 평균이야. 181에 맨투맨 후드야. 좋지. 해줘. 말숙이 왔었는데 오늘 잘 됐어. 내 기준에. 그럼 메일로 연락드려요. 메일? 아니 저기 메일로 연락 줘. ch176@naver.com으로 줘. 민건이 들어가. 연잉아. 오빠한테 전화 한 통화만 주라. 솔직히 아까 장난이었고 솔직히 이제 오빠 방종해야 되니까 하고 싶은 말이 한마디 있어. 여러분들 연잉이한테 하고 싶은 말 한마디만 하고 방종하면 안 될까요? 너무 꼰대인가? 방금은 너무 장난했잖아. 여보세요? 연잉아. 네? 아,
아까는 너무 장난이었고. 오빠, 저 진짜 오빠가 저한테 고백하신 줄 알고 심장이 철렁했어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나? 내가 너한테 고백하게 되는 날은 내가 더 깨끗해졌을 때 너한테 고백할게. 아, 몰라. 너라는 하얀 도화지에 나를 묻히고 싶진 않아. 에이, 아니요. 연인아. 오람씨 최고지. 고마워. 고맙고 늘 내가 너를 알게 됐는지 이제 1년이 다 돼가지만 좀 아재 같을 수 있고 좀 재미없을 수 있지만 아니요. 그런 점이 좋아요. 그 저 왜 저러는 거야? 채팅창 누가 올린 거야? 그 고맙고 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던 나를 똑같이 응원해줘서 고맙고 내가 지금은 좀 왔다 갔다 하고 하지만 너한테 더 힘이 될 수 있는 좋은 오빠가 될게. 아, 저 올해 들은 말 중에 최고의 좋은 말인데? 좋아요. 감동적이네. 고맙다. 아니요. 오빠도 저 잘 챙겨주시잖아요. 너한테 좋은 남자가 될 순 없어도 그래도 나쁜 남이 되진 않을게. 그래요. 우리 잘 지내요. 오래오래. 고맙다. 잘 자고 늦었는데 고맙다. 아, 알았어요. 오빠도 얼른 정리하고 잘 주무시고 우리 팬분들도 잘 주무세요. 그래. 사랑해. 사랑은 안 하고 좋아하는 하는데 잘 주무세요. 좋아하는데 키스까진 되니? 아니, 꺼져. 어디까지 되니? 좋아하면. 꺼져. 아, 되는 거 없니? 꺼져. 그래. 잘 자요. 이렇게 좋은 여자들이 저한테 악덕이님 그 저 옷 진짜 필요해요. 저 옷 진짜 없거든요. 옷 좀 보내주세요. 아, 우리 케케무님 170개 감사드립니다. 소원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얘기해주세요. 3초 안에 얘기해주시면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아, 항상 응원한다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케케묵님. K 방종했어요? 아, 솔직히 말하면 오늘 요즘에 K한테도 좀 내가 쪽팔려가지고. 그래서 K가 요즘에 좀 보자고. 인범이랑 보자. 이렇게 연락 왔었는데. 쪽팔려서 못 보겠다. 아, 술 먹으니까 별 얘기 다 한다. 오랜만이라서. 막장하고 방종이 난다. 막장 그럼 술 치울게. 형인데 형 K도 내 방송 다 볼 텐데 너무 못난 것 같아서 좀 그랬어. 못난 모습인데 그린님 고맙습니다. 그래도 좀 이해해 주죠. 그래도 한때는 위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너무 쪽팔리더라고. 미안합니다. 아, 근데 오늘 너무 자기 많다, 씨바. 야, 오랜만에 좀비 바라는 사람들이 너의 그런 얘기 듣고 싶었어? 오늘 방송 잘했으면 씨바 내일 더 재밌게 하겠다. 내일 모레 더 기대해달라. 이래야지 개새끼야. 이 새끼는 아직 이 새끼. 야, 이 새끼야. 뭐 들어온 사람들도 힘 빠져 임마. 너 이 시간까지 임마 네 방송 보는 사람들이 내일 뭐 일이 없어서 보는 사람들이야? 시간이 많아서 보는 사람들이 아니야. 다 자기 자식한 쪽에서 보는 건데 임마. 빠지는 소리 하지 마. 오케이. 한잔합시다. 아, 자존감이요. 아, 자존감이 좀 많이 떨어지긴 했어. 아, 우리 풍이별이님 112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뚜! 에, 술 먹고 아 맞다 여러분들 이거 이거 택배 대박인데 나 지금 생각났네.
갑니다! 아, 루이비토님 17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유튜브 보니까 막 보겸이랑 막 로이저랑 택배 많이 받더라. 너무 똑같아서요, K랑. 오늘은 방종송 오랜만에 듣고 싶어요, 군님. 아, 너의 행복인 10개 감사드립니다. 나이뚜, 고맙습니다. 12시 지나서 행복인 10개 감사합니다. 내일은 소야, 이 노래의 주인공 나옵니다, 형님들. 저희 방송 게스트 밤 9시. 행복인 10개 감사합니다. 행복인 10개 감사합니다. 행복인 10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소야님 나오시는데요. 소야님이 남자 랩에 피처링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욕을 먹는 거를 두룩 무릅쓰고 욕 랩 연습 많이 해보겠습니다. 행복이님 계속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이님 계속도 10개씩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맨유님 최근에 저한테 실망 많이 하셨죠? 기다리다 지치셨었죠? 죄송합니다. 근데 계속 지켜봐 주실 거죠? 행복이님 고맙습니다. 유튜브님 게시판에 좋은 의견 얘기해도 안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서 서운한 적 있으셨죠? 지켜봐 주십시오. 이야기님 게시판에 맨날 저 비꼬는 얘기도 올라와서 거기에 쉴드 치다가 한 번은 내가 왜 이러고 있나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죠? 지켜봐 주십시오. 상관없어요. 양동희님 고정 매니저로서 중립은 지켜야 되니까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말하고 싶은 거 못했던 적 많았죠? 율리시스님 늘 쿤TV 유튜브에 노커 채널에 이건 꿀잼갑이다 이건 올려야 된다 이건 빨리 올려야 된다 그런 것까지 신경 써주고 쿤TV 신경 썼는데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맘 같지 않아서 속상한 점 많으셨죠? 지켜봐 주십시오. 해외팬님 이번에 유튜브 자막 해외 자막 3개나 달아주셨죠? 글은 쓰지 않지만 최군이가 다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셨죠? 여러분들 근데도 저 내일부터 오늘 방송보다 더 잘한다는 약속 드릴 수가 없어요. 내일보다 내일모레 더 잘한다는 앞으로 계속 잘하겠다는 약속 드릴 수가 없어요. 솔직히 이제 왜 옛날엔 그랬을 것 같아요. 입에 바른 말로. 근데 솔직해질게요. 저도 모르겠어요. 내일 방송하면 또 500달이 300달이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제 스스로가 어제 방송을 하고 싶었는데 양심에 찔려서 못했던 것처럼
양심에 찔리는 방송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투데이님 최근 많이 빚고 왔었지만 속으로는 또 미안했었죠? 철구지 고채구님 최근이 뭐 컨텐츠 한다 그러면 장비, 현장, 기획, 다른 BJ들과의 상대성 보면서 걱정도 해주고 응원도 많이 해주셨었죠? 고맙습니다. 철구지코 최구님 저같은 장문충은 죽어야 철구지코 최구님이 장문충이면 날라미님은 무기징역입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예? 날라미님 글 올라오면 제가 담배 한 대 먼저 핍니다. 씨발 읽어보자 한번. 아 좋았어. 일단 한번 쉽니다. 아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겠다. 모니터에다 빨간 줄 글. 오케이 오케이. 읽을 수 있어? 다 읽어요. 다 읽는데 댓글을 다 못 남기는 건 다 맞는 말씀이시고 떠난다는 글도 너무 많고 최근에 뭐 우리 철이다 형님도 닉네임 바꾸시고 뭐 난 그지다 맞는 말씀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떠나가신 분들이 돌아올 수 있는 방송을 하겠다라는 말은 솔직히 하기 싫어요. 그건 남아서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배반인 것 같아요. 떠나간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나도 떠나야지가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다고 떠나간 분들을 비하하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 방송을 보다가 다른 방송에 별풍선 쏠 수 있고 시청자의 건 자유다 권리다. 똑같이 열심히 해야 된다면 떠나간 분들을 돌아오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잘해야 된다면 떠나가신 분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똑같이 잘해야 된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못난 군의 방송을 봐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열심히 하다 보면 떠나간 분들도 와주시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감사하다는 거예요. 떠난 분들을 제가 욕하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나 같아도 떠났겠어요. 근데 기왕 열심히 할 거면 떠난 사람들을 보라고 보란 듯이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사실 오늘도 말숙이랑 방송을 하는데 원래 9시에 키기로 했었는데 이상한 올림픽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9시 반? 그때 키게 됐어요. 야, 왜 이렇게 고맙냐. 들어와 주신 분들이 요즘 같을 때 더 솔직히 말할게요. 예전에 제가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잘나갈 때에는 방송 키고 나서 들어와서 채팅 딱 일빠 이빠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 못 느꼈었어요. 뭐 씨발 그냥 내가 방송 켰으니까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근데 요즘 같이 사람이 쫙 빠져보니까 고맙더라고. 그 고마움이 있다 보니까 어제처럼 별다른 콘텐츠도 없고 무슨 방송을 해야 될지 아직 생각도 없는 상태에서는 못하겠더라고 방송을. 오히려 나를 싫어하는 나를 비꼬려고 하는 나를 비난하려고 하는 안티들이 무서워서 방송을 못 키는 게 아니고 내가 뭐라고 오늘도 내 방송 기다려주고 알림 뜨자마자 들어와서 최군업 최군업 그거는 딱 저랑 그 사람들만 알아요. 딱 방송 켜지자마자 들어오면 딱 10명, 20명이 딱 있어요.
내 방송에 뭐라고. 넘어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맨유님 감사드립니다. 초아님 늘 채팅창 때 제 쉴드 치려고 힘드셨죠? 죄송합니다. 스트레이님 다 죽어가는 배그 방송에 미션 주시면서 살려보시려고 도움 주셨었죠? 죄송합니다. 바다 도라지님 죄송합니다. 고맙고 우리 천사어머 누나 다 망했는데 들어와가지고 어이 이 그러지 마세요. 감성팔이 하는 거 같잖아. 감성팔인가? 좀비반이라서 너무 좋다. 좀비반이라서 너무 좋아. 우리 포동이도 너무 고맙고. 사실 기존까지만 해도 저의 주적이 가장 큰 적이 저를 군대로 인해서 욕하는 악플러들이라고만 생각했었어요. 그게 솔직히 맞았다라고도 생각도 들고 근데 지금 드는 생각은 지금 제 입장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저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겨설 수 있는 의지와 강단이 있으면 이겨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작 오는 이거 좀 말쑥이랑 방송했다고 저 잘났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용기 내서 한번 해봤고 앞으로도 좀 도와달라는 말씀입니다. 한때는 되게 화가 나고 열이 나서 나 최군인데 내가 방송 대상 두 번까지 받았는데 내가 이런 대접 받아야 되나. 게시판에 올라오고 채팅창에 올라오는 비꼬는 글도 볼 때 보란도시 내가 보여줄게 라면서 이를 악물었는데 그때마다 반복되는 거는 저 혼자만의 좀 외로움이었던 것 같아요. 쿤TV가 지금까지 왔던 게 시청자들이랑 같이 만들어 온 건데 시청자들이 등을 지우기 시작하니까 외롭더라고요.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게시판을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주시고 잘못됐을 땐 비판도 많이 좀 해주시고요. 저도 시청자들 원망 안 해본 적 없는 거 아니에요? 저도 시청자들 원망 많이 했었어요. 솔직하게 때로는 너무 짜증났고 때로는 너무 싫었고 때로는 왜 이렇게 왜 이러나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죄를 졌나 도와주십시오. 너무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루이비통님 감사드립니다. 안전하시죠? 울보지만 오늘은 안 울겠습니다. 뭐 했다고 옵니까? 저 울 자격도 없습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메이저 방송이 되면 그때 울겠습니다. 지금 이 학고가 뭔 자격으로 옵니까? 소위 말하는 메이저가 되고 유튜브도 40만, 50만, 60만 키웠을 때 그때 한잔하면서 그때 울겠습니다. 네. 지금 그럴 자격 없습니다.
9시 38분이네요. 그래도 저 진짜 오랜만에 술 먹어요. 그때 청아 먹고 나서 갑자기 뭐 철구 개자식이 왜 나와요? 최구님은 최구님은 최고로 생각하는 팬들이 있는데 자꾸 학고학고 하지 마셔. 학고학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얘기해줘요 그러면. 야 이 개새끼들아 무슨 학고는 학고야 씨발 지금 보이는 라디오가 다 죽었는데 씨발 나만 갖고 지랄이야 지금. 어? 판이 그래 지금 다 죽었어. 아프리카 TV도 지금 씨발 투자도 안 하는데 뭐 씨발 막 야외 나가면 뭐 뭐 지금 뭐 고소당하고 막 씨발 초상권 때문에 개판인데 어떡하라고 이렇게 이게 나요? 아 우리 케케무기터 100개 고맙다. 큰 힘이 된다. 고마워. 근데 우리 요즘에 우리 시청자들이 나한테 욕하라 그런다. 그렇게 움츠려 있는 것보다 차라리 욕을 하라고. 하태님 들어가세요. 아 하태님 들어가시기 전에 그거 하나만 해주시면 안 돼요? 그 하태님 들어가셨나? 들어가셨나 보다. 바로 들어가 보셨어. 아 예, 형님 아직 안 가. 형님 저 그거 100개만 주세요. 나 이거 채워지기 전까지 이거 술 먹어야 되잖아. 감성 발휘하고 있는 거 안 보여요? 하하하 버더리님이 눈치 껐다. 아 하태님이 또 100개를 딱. 아 좋다. 아 오늘도 할당량 채우는구만. 이 사람들은 지금 뭐 방송 하루 이틀 보나. 개개무기가 또 99개로 만개를 탁자.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들. 오늘 이렇게 할당량 또 다 끝났습니다. 이 사람들 뭐 방송 하루 이틀 보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내가 뭐 갑자기 뭐. 아 맞다 고맙고요 진짜 고마워요. 화이팅님 고맙습니다. 풍이별인 그 방종하기 전에 저 요것만 미스 아프리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제가 콘텐츠를 좀 생각해본 건데요. 여자도 좋아하고 또 콘텐츠도 좋아하시는 시청자 나만이 170개 감사드립니다. 날뜻 미스 아프리카라고 제가 짠 겁니다. 미스 코리아가 많이 이제 죽었잖아 예전에 비해서. 미스 아프리카는 뭐냐? 미스 아프리카 포함해서 유튜브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말 그대로 여성의 타이틀을 주는 걸로써 물론 시작은 미비할 수 있겠지만 끝은 창대할 수 있도록 진짜 진선미도 있고 무슨 우정상 뭐도 있고 소개, 워킹, 포즈, 멘탈, 먹방, 노래, 댄스, 의상, 개인기, 방송 능력, 사연 소개, 인터뷰, 애드립 진행 등 각 다양한 분야에서 말 그대로 시청자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는 거고요. 여캠 분교랑은 조금은 다르게 공식 방송으로 하지 말라. 공식방송으로 하면 망한다. 좋은데요. 집에서 하는 것보다 아프리카에서 지원받아가서 근데 여러분들 기존에 생각하는 아프리카 그 미스코리아랑은 다릅니다. 그 그림으로 갈 순 없어요. 제 그냥 기획방송으로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캠은 많아봤자 10명입니다. 여캠 토론방도 하는 것도 좋음. 혹시 심사위원도 하나요? 아니요 정해진 건 없어요. 그냥 제 딱 처음 떠오르는 거는 이게 오늘 한 게 출연료 가지려는 자와 안 주려는 자 오늘 보여드린 거고요. 그 이거는 미스 아프리카 요거에 대한 거 여러분들 제가 지금 술 먹었으니까 모르니까 게시판에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음 아이디어
최군의 특별한 일상입니다. 최군이 야방만 한다고 하면 여자들이 인터뷰 뭐 되게 이쁜 여자를 찾아야 된다는 부담감에 맨날 밖에서 사람들만 만나고 기다리고 멍 때리고 그러고 있다가 시간이 끝나버리는 게 아닌 차라리 최군이 편하게 옛날에 한강 자전거 탈 때 방송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한강에서 라면 먹고 왜 그런 방송이 있었던 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최군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한강 산책 혹은 별이 풍이 등을 데리고 애견 카페 뭐 애견 파크 등 등등을 돌아다니며 모바일 방송을 편하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야외 방송이라고 하면 특히 최군이 하는 야외 방송은 인터뷰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닌 최군이 사는 연남동 근처에 맛집을 찾아다니는 등등 맛집 안에서의 사장님과 맛집 안에서 손님들을 만나서 간단한 인터뷰도 괜찮으니 간단하고 소소한 방송이라도 일상 방송을 이어가는 거 가로수길 굳이 안 가도 됨. 되게 의견이 좋으시네요. 이거 다시 보기 다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다시 게시판에도 올려주십시오. 다시 보고 있으니까. 네. 3월 달에는 제가 병부청 허락만 나오면은 오사카 여행부터 가려고 합니다. 오사카 여행부터 가려고 하는 거는 아프리카 TV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프리카 일본 본사가 있어서 아프리카에 일본 본사가 있어서 뭐 아프리카에 있는 BJ들 히로시마, 후쿠오카 뭐 저기 뭐 사카모토 그 도쿄 뭐 신주쿠 뭐 이런 데 해서 그 BJ들을 만나고 그 BJ들 안에서 예. 아, 오사카. 그래서 그 BJ들 안에서 그 BJ들 그 현장에서 약간 그 뭐죠? 그 같이 자는 거. 그 사람들하고 그 지형에서 그 홈쉐어를 하면서 예. 게스트하우스 홈쉐어만 그런 거. 일본 그다음에 그만 얘기하겠다. 계속 얘기하면. 여러분들 근데 그 얘기하는 거 좀 싫으세요? 족밥 얘기하는 거 싫으세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 저 족밥 됐습니다. 저 많이 쓰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좀 싫으세요? 그냥 좋아요? 좋아요 싫어요가 너무 나뉘는데 와 근데 나 지금 좀 소름 끼치는 거 뭔지 알아? 내가 최근에 방송 맨날 하다가 맨날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뭐야? 채팅창에 왜 이렇게 사람의 글이 안 올라와요? 그때 1200명 볼 때도 사람 글이 안 올라와서 내가 뭐라고 했었는데 지금 19분 걸고 500명 보는데도 글이 올라와. 이건 뭐냐? 참여율이잖아. 이런 게 소통이니까요. 맞아. 내가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도 중신이 이렇게 모른다. 맞아요, 장군님. 그래서 무슨 방송 하지?
무슨 방송 하지 우리? 무슨 방송 하지? 쿤이 일상. 근데 나한테 쪽지나 글 올려준 사람 중에서 얘기한 거 보이는 라디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솔직히 말해줘요. 이것도 솔직히 말해줘요. 아프리카 TV 지금 보이는 라디오가 위기예요? 아니면 나만 위기예요? 아니면 진짜 아프리카 TV 보이는 라디오도 위기예요? 보라 자체가 위기예요? 전체적으로 위기예요? 전체적으로 위기인 건 사실이죠. 솔직히 보라 자체가 위기임. 위기긴 함. 그 중에서도 최고봉이 쿤님. 그러면 팩폭 좀 해줘요. 팩폭. 왜 전체적으로 위기인 것 같아요? 형님들 천천히. 전화 연결하면 안 돼요? 전화 주실 분들 없어요? 왜냐면 지금 채팅 보면 너무 정신없는데 너무 새벽에 이런 얘기하면 좀 오바인데 나 왜냐면 나 지금 술도 먹었고 지금 전화 연결 아니면 솔직히 말해서 지금 약간 정신머리 나갈 것 같아. 해줄 수 있을까? 미안해. 070-7847에 빨리 69로 전화 주세요. 잠깐만 이거 띄워줄게. 이거 맞지? 아이고.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거 안 해도 되구나. 잠깐만. 전화번호 어디 있어? 전화번호 이 잠깐만. 어디 있다 전화. 어디 있다. 7847에 826. 오케이. 와, 이제 살 것 같아. 이게 근데 이렇게 마우스가 잘 안 되네. 전화 왔다. 나 좀 알려줘 봐요. 네, 안녕하세요 형님. 네, 여보세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이거 전화 연결된 거예요? 네, 최군입니다. 아, 이거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지금? 네네? 아,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 무슨... 잠시만요. 시청자분들 지금 무슨 말 해야 되죠? 이 시청자분이 저한테 전화했는데. 아, 저는 LJ예요. 아, 예, LJ님 안녕하세요. 네네. 와, 맨날 보는 분인데 목소리까지 들으니까 좋네. 여러분들 저를 네. 지금 폭행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저를 폭행 아프리카 보라판의 팩폭 맞나요? 아, 보라의 위기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보라의 위기요? 네, 그거에 있어서 보라의 위기가 어떻게 보면 저도 보라 BJ잖아요. 보라 BJ라는 게 무슨 의미죠? 보이는 라디오 BJ요. 아, 최고님이 보통 하시는 게 네네. 원래는 예능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개그 콘텐츠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게 너무 전문성을 가지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제 개인적 생각이에요. 네. 그냥 다른, 어떻게 보면, 연예인 채군 말고, 네. 아싸리 BJ 채군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전 가끔 가져요. 연예인 채군과 BJ 채군의 다른 점은 뭘까요? 전문성이 있고, 또 팀원이 있잖아요, 채군님한테는. 네. 또 그런 걸 좀 버리고, 네. 어떻게 보면 카피하는 거죠. 그동안 거 보면 어쨌든 연예 방송에 있는 부분은 카피한 부분도 있잖아요. 최고님 하신 것들 중에. 네, 원래 출신이 또 개그맨 출신이다 보니까 있죠. 예, 예. 네. 그럼 아예 이제 그런 것도 버려보고 그냥 BJ라는 원래 그런 좀 쉽게 한다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네네. 그 개그맨 출신으로서 BJ를 시작했을 때 제가 스스로가 놓지 않았던 어떤 자긍심 중에 하나고 그거를 좋아했던 시청자분들도 많았잖아요. 얘는 BJ들과는 달라. 하다못해 네네. 일반 시민을 인터뷰할 때도 예의를 갖추고 하고 개그맨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다른 BJ들과 달라. 그것도 저의 하나의 매력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죠. 좋죠. 네. 재밌고요. 네. 항상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막혔으면 다른 걸 해보는 것도 다르잖아요, 전혀.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일까요? 이런 말 하면 웃기겠지만 네네. 최근에는 난캠처럼 네. 뷰티 방송한다던가 예, 그런 방송에 어울린다고요? 그러니까 전혀 다 어울리지 않는 거. 왜 어울린 걸로 찾아요, 항상. 뭐요? 아, 그러니까 어울리질 않는 걸 한번 해보는 거죠. 아니, 제가 뷰티 방송하는 게 왜 안 어울리죠? 그러니까 뷰티라는 걸 할 때 보면 꼭 미를 찾다 보잖아요. 예. 예전에 그 어떤 제가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뭐냐 옷을 최고님을 사주고 있어요. 막 얼마 예 그런 걸 해주려고 했던 방송이 있었잖아요. 근데 안 했잖아요 그런 거. 그게 아마 남수리님. 아 그 막 되게 막 은수저다. 남수린. 분이, 예, 이름은 잘 기억 안 남수린.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오늘 지금 전화를 건 콘텐츠 목적이 보이는 라디오의 어떤 위기에 대해서 전화를 준 거니까 네네. 우리 전화 주신 LJ님께서는 지금 아프리카 TV의 보이는 라디오의 카테고리가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냥 재밌게 보고 있어서 위기라고 못 느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제에 어긋나기 때문에 전화를 끊기 전에 그래도 전화 주셨으니까 끝으로 최군한테 2018년 이제 시작이잖아요. 네네. 올해 좀 이렇게 했으면 실례지만 저보다 형님이시죠? 아니요. 저 동갑이에요. LJ님 동갑이세요? 네네. 캐나다에 오래 사셨죠? 네. 11년이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LJ님 아는 거 알죠? 네네네. LJ님. 네. 제가 사적으로 그냥 방송이지만 뭐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미안해요. 왜요? 에이. LJ님이 채팅하는 거 제가 다 봤었는데 남들이 다 욕하고 저 비꼬고 그래도 끝까지 응원해줬던 거 다 봤어요. 근데 미안해서 제가 네네. 네, 말씀하세요. 아, 저 그 병원 얘기 가끔 하셨잖아요. 예. 제가 저도 이건 저도 약간 와인을 좀 마셨어요. 저 다 봤어요. 저도 거기 그 같은 병원이더라고요. 전에 한번 찍으셨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심하게 폭행을 다녀갖고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이라는 게 저는 되게 가기 싫은 공간이에요, 솔직히. 병원이요? 네네. 저도 뭐 유쾌하게 가지는 않죠. 근데 그 거기가 나오는 거예요, 최고님이 그 모바일 가지고 웃기잖아요, 그게 내가 가기 싫은데를 TV 나오니까 저기 인터넷에 내가 보는데. 네. 근데 재밌게 보이면 안 되는 공간인데 재밌게 보이네. 그래서 되게 막 그 뭐라 해야 될까? 애들 같은 느낌이잖아. 저 친구도 간다. 내가 재밌게 보고 TV에서 보는 사람이 기분이 굉장히 뭔가 좋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 혹시 그 신경정신과 갔던 방송을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그래서 그때 여기 전 제가 가는 데인데 그 원래 지하에서 거기가 하다가 잠깐 2층으로 옮겼었잖아요. 거기가 제가 다녔던 일산병원으로 같이 다니셨었어요? 전 오래 다녔어요. 예, 일산병원이 지하에 있었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뭐... 2층으로 아, 그 병원 다니셨었어요? 아, 저는 아직도. 아, 근데 이 병원 얘기 이름 막 아, 예, 저는 아니 근데 뭐 시간이 다 다르고 환자들도 수백 명이니까 전 지금 여의도로 옮겼습니다. 아니 뭐 환자 많은데 캐나다 좋은 사람은 나밖에 없을걸요 거기. 아 그러셨군요. 같은 병원. 또 새벽에 뭐 얼마나 보겠어요. 근데 어쨌든 나는 정말 거기 싫었어요. 난 너무 싫었어요. 종합병원보다는 그래도 개인병원을 가보시는 게 저랑 동갑이라고요? 네네.
그 말 하나로도 참 와닿네요. 그 길어지면 또 예, LJ님한테도 네. 괜히 좀 실례가 될 것 같아서 끝으로 최군한테 하고 싶은 말, 원하는 말, 해주고 싶은 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화상 채팅이라고 생각하고 해주시면 안 돼요? 화상 채팅이요? 네네. 옛날에 원래 아이미팅이라는 거에 이게 시작된 거죠. 어떻게 보면. 예예. 예. 아이미팅 아시죠? 우리 어렸을 때 막 화상 채팅. 아니요. 저 버디버디 말고 모르겠는데요. 아니 옛날에 그 화상 채팅으로 이렇게 방송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네. 이거 나오기 전에. 그런 것처럼 그냥 돈 버는 게 아니라고 그냥 놀면서 해주면 안 돼요? 가끔 너무 이렇게 전문성, 최근에 갖고 있는 전문성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시는 게 보이니까 그냥 가끔 친구들이랑 논다. 근데 아니, 노는 걸로 해가지고. LJ님 그런 마음으로 하기에는 이미 제가 지금 하는 고민들, 사실 오늘 네. 한 제가 방송도 네네. 친구들하고 논다는 생각으로만 했으면 이런 방송 했을까요? 제 돈을 들여가면서. 그렇죠. 그렇죠. 이미 아프리카 TV는 그게 지난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그... 논다는 생각으로 하는 건 콘텐츠나 많은 팬덤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냥 한 번씩 할 수 있는 뒤풀이식 방송인 거지. 뒤풀이 네네. 방송이 본방송이 되면 이미 아프리카는 그렇게 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저희는 시청자하고 전문 제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뭘 했어도 이쪽은 확실히 최고님이 최고잖아요. 지식이. 네. 그러니까 저희는 아 저희라는 말을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다르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 편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 그냥 친구처럼 얘기해주면 안 될까? 친구처럼 그냥 놀아주면 안 될까?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왜냐하면 모르니까 오늘 콘텐츠가 없더라도 그냥 방송 네네. 열고 시청자들하고 뭐 크다 네네. 큰 콘텐츠가 없더라도 작은 얘기더라도 소소한 얘기더라도 친구처럼 주고받고 마음 편히 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참 근데 그게... 예전에 명절 때 예. 오늘은 휴방입니다 하고 그냥 놀아주는 경우 있었잖아요. 그때 예, 맞습니다. 저도 근데 그때랑 또... 지금이랑 네네. 상황도 달라지고 제 마음가짐도 달라져 버린 것 같아요. 할 수 있죠. 똑같이 근데 네. 어... 그 약에 그 알프라졸 아 이런 이야기 해야 되나? 뭐 약 얘기는 그 약이 예, 그 약 중에 하나가 다운을 시킨 그게 있더라고요. 뭔가 집중을 하다 보면 그래서 경고한 게 있었는데 일을 하다거나 뭔가 집중할 때는 그걸 먹지 말라는 얘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약이 없으면 방송 못 합니다. 저는 반대로 그 뭔가 집중할 때는 안 먹는 게 있어요. 그 그게 꼭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좀 힘들게 만든 게 있었고 혹시 최고님도 그런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 저는 종종 갖고 얘기를 하고 싶어도 이게 어떻게 얘기할 수 없었고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도 생각보다 채팅에서 해주셨던 것보다 저를 더 많이 생각하고 계셨군요. 또래고 뭐 이렇게 그냥 병원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난 되게 싫어했던 공간인데 저게 나오니까 같은 병원 했을 때 놀랐겠네요. 웃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냥 하여튼 난 전 부러워요 지훈님이 제가 부러워 뭐가 부러워요? 저는 해외 오래 살다 오고 제가 사고치고 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치고 유학을 가갖고 네. 친구가 없어요 이 나라에 32살이시죠? 그쵸 그리고 또 배신도 많이 당하고 아, 이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좋게 태어났는데 아 좀 어려워요. 하여튼 말하기는 이거는 아유 내 얘기했네. 왜요? 제 얘기하고 LJ님 얘기하고 서로 뭐 저는 최군이라는 이름에 숨고 LJ님은 LJ라는 이름 안에 숨는 거죠. 서로 그렇게 얘기. 아니요 근데 여기요 LJ 제가 실수했던 게 이게 LJ가 제 쓰던 이름이에요 영어 이름 LJ라는 이름은 되게 많잖아요 아 근데 내가 한번 걸렸어요 이제는 레이싱 모델 하신 분 뭐 출연하신 분이 계세요 예? 거기 최고님 방송에 레이싱 모델 뭐요? 레이싱 모델 분 몇 분 많이 출연하셨잖아요 최고님 방송에 예, 예, 예.
그렇게 그 어떻게 알아가지고 뭐라? 아니, 저를 누가요? 이렇게 이건 얘기하면 안 되죠. 그게 뭔 소리예요? 아니 채훈이 방송에 출연했던 분이 레이싱 모델 분이 예전에 계셨어요. 몇 분 계셨잖아요, 많이. 근데 제가 아이들 이렇게 채팅하니까 저는 저만 이렇게 영어 그거잖아요. 아이디가 LJ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사진 많이 찍으러 카톡으로, 오셨구나 카톡으로 아니요 저 그거 아니고 저는 어학연수를 왔던 그 분이 있었어요 캐나다에 그래갖고 나 현장에서 본 적 있어요 없어요? 현장 그런 데는 전 가본 적은 없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뭐 딴 얘기로 갔네요 전화 주셔서 고맙고 네네. 앞으로도 계속 좀 지켜봐 주세요 좀 맨날 봐요 그간 좀 실망시켜드리고 오늘도 없는데 그런 거 엊그저께도 기억납니다 제가 낮방송하고 좀 이따 저녁방송 네. 때 뵙기로 했더니 저녁 몇 시에 오나요? 라고 아 친구가 없으니까요 제가 LJ님한테 유일한 친구인가요? 요즘엔 그래요 제가 한국에 오고 나선 그런 것 같아요 되게 그 유일한 친구가 요즘에 마탱이가 없어서 좀 속상하셨겠어요 아이고 나라고 정선적이지 않는데요 뭐 그러면 LJ님이 전화 끊기 전에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LJ님이 원하는 유일한 친구인 최군이 네네 앞으로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그냥 노세요 Enjoy. LJ님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네네네. 어차피 즐거우려고 하는 거죠. 뭐든 다. 그럼 제가 놀 테니까 LJ님도 제 방송 보시면서 놀 자신 있어요? Yeah, sure. Why not? 영어 잘해요? 아우, 저분. 당연하죠. 영어로 자기소개 한번 해봐요. Hi, my name is LJ. I'm a... 잠깐만 내가 몇 살? 32살. 아, yeah, I'm 32 years old. I'm actually I love Chaegukun, but I don't know. I'm so drunk now. So, but Kun, I really I'm big fan of you. Okay? Yeah, LJ. But yeah, I'm a big fan of you. Are you drunk so much now? Yeah. Me too. A little bit. I'm so drunk now. Yeah, soju? I'm still drunk now. No, wine. Wine, all right. Because... If I have a time, we have a time and I'm... So, I wanna... with you, and some... eating wine, and then some... with a talk, so we can make it a good friend, right? Yeah, it's good. Okay, it's good. So... Hey! Look at me. Have an enjoy! Cheers. That's easy. Cool, man. Right? Thank you. You're a very famous man. Okay? Thank you for joining my friends. See you. Bye-bye. Thank you. Yeah. 고맙습니다, LJ님. 멋있네.